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상봉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남 보호지청과 지역 봉사단체들은 오늘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등에 참여한 순천의 87살 안모 씨와 경북 포항의 86살 이모 씨를 위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오늘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가지 재료를 쓰면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중에 으뜸은 음력 6월에 잡힌다 해서 육젓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올 들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물때에 맞춰 그물을 걷자 살이 통통 오른 젖새우들이 올라옵니다. 잡힌 젖새우들은 곧바로 젓갈로 만들어져 육지의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알맹이가 단단하고 굵고 빛깔이 하얗고 보기가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새우젓은 원료인 젖새우를 잡는 시기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 6월에 잡히는 육젓이 최고입니다. 산란을 앞둬 크고 육질과 맛이 좋기 때문인데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육젓의 생산 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천 드럼 이상의 물량이 나오는 요즘 전국 유일의 신한 육젓 위판장은 몰려든 상인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보통 일반 육젓 가격은 700에서 900만 원 선. 하지만 최상품 육젓은 250kg 한 드럼에 1,300만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로 살라는 마음 때문에 그 최고 좋은 상품을 살라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명품 육젓 새우젓은 다음 달까지 생산되며 8월 젖새우 그먹이 이후에는 가을 새우젓인 추젓이 밭통을 이어받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코끼리 마늘이라는 마늘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 주먹의 두 배 정도 크기로 자라는 커다란 마늘인데요. 기능성 성분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에 일반 마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마늘밭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마늘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비슷해 보이지만 어른 주먹의 두 배 크기. 무게만 250g에 달합니다. 코끼리 마늘로 불리는 토종 마늘로 우리나라에서는 왕마늘, 대왕마늘로도 불립니다. 완전히 자란 코끼리 마늘은 마늘에서 느끼는 강한 맛은 없어 진액 제조용으로 주로 팔려나갑니다. 스코르딘이라는 성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양강장이나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토종 종자지만 대량 재배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년 전이어서 우리나라를 통틀어 5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남도에서는 강진군에서만 10여 농가가 전국 생산량의 25%를 재배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의 매출이 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일반 마늘은 지금 재배를 잘하면 평당 15,000원에서 2만 원 평당 소득이 발생합니다만은 코끼리 마늘은 거기에 비하면 10배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늘고 있지만 종자량이 적어 생산 면적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2층에 거주하는 46살 이모 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입문이 잠겨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유통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자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중소상인 단체들은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의 상가시설 면적을 확대하고 유통재벌을 겨냥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며 특혜성 공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숙박시설 면적을 줄이고 상가시설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뜨거운 감자인 요즘 여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손주뻘되는 아이들과 동요를 부르며 율동 지도를 합니다. 어르신들의 일터인 이곳은 어린이집. 은퇴 후 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르신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참여도도 높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오늘 수업해 주심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좀 친근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현재 전담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9%로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수는 16%, 4만 7천 명의 어르신 중 거동 가능한 5,900명이 시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인 울산의 경우 이 같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7,600명인 것과 비교할 때 소도시로서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88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양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한 62개 그 일자리 마련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인원수로는 734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여수의 노인복지관 두 곳은 일자리 평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7일 울산광역시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활동비와 단기 고용 형태 등 노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가운데 최근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최솔입니다. 광주지법은 노령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요양시설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노령연금 3,2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장기 요양급여 비용 3억 4,8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체 절단을 포함한 수습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우현 선체 절단 작업을 중단하고 소화용 물탱크 설치와 방염포 확보 등 화재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선체 절단 작업 중 불이 나 화물칸 안에 있던 차량 등이 일부 탔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와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수질 조사와 백사장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장에 맞춰 안전요원과 구조인력 340여 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전남 지역에서 운영되는 해수욕장은 12개 시군 53곳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지난주 괭생이 모자반 현장 조사를 마친 해남군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을 쌓아둘 수 있는 대형 부선을 해상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해남군은 괭생이 모자반이 우리 해안에 정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처리 재정 지원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